네, 코오롱 플라스틱 1분기 실적 기대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.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어떤 종목이고 어떤 기업이고 네, 실적 어떻습니까? 네, 한마디로 이제 뭐 플라스틱 만드는 기업인데 주로 네. 이제 그 산업,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뭐 전기차도 그렇고 네. 뭐 IT 쪽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그런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변동성이 나왔던 상태인데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라고 큰 지금 기업인데요. 네. 우선 코오롱 플라스틱을 떠나서 이제 1분기도 한 2주 정도 지금 남은 상황에서 이 실적,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. 아마 FOMC 회의가 끝나게 된다면은 어떤 이제 결과 나오면서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네.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어제 뭐 에너지 기업들이나 금융, 뭐 리테일 기업들이 조정을 받은 걸 본다고 한다면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해서 기반이 있는 종목들은 아마 그 안정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이 고정비 절감 효과를 봤을 때도 1분기 영업이익이 57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다면은 예상치이긴 하지만 이 코오롱 플라스틱을 한번 매수 관점으로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현재는 약간의 좀 소량이긴 하지만 친환경차, 뭐 전기차의 어떤 경량화 소재 같은 경우에도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뭐 가동률 상승과 함께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산업으로서 중간재 역할로서 충분히 계속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갖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증권사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6,15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네.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7,400원까지 잡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저는 이제 어떤 빅히트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을 때 그냥 거래량이 적은 상태 반등하면은 좀 약간 한번 지켜보자 위주인데 오늘처럼 어떤 이슈든 봤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크고 주가 상승을 본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. 네. 여기에 이제 내용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코오롱 플라스틱 지금 8.85% 급등했습니다. 6,1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돈이 된 시장 새끼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